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방식을 이영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리당원과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ARS 여론조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밤 10시까지 여론조사 전화가 이어지고 마지막 날인 모레는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대상은 전남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7만여 명과 통신사에서 무작위로 제공된 도민 6만 명입니다. 자동응답 전화에 응답한 모든 자료가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권리당원 의견과 여론조사가 50대 50으로 반영된 투표 결과는 모레 오후 7시쯤 발표됩니다. 1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를 넘는 후보가 없다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결선 투표의 방식과 반영 비율은 1차 투표와 같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결선 투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남. 치열한 경선전이 펼쳐지고 있는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가 누가 될지 또 표 차이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